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안 자고 뭐 했어요? 이 시간에 웬열? 저 지금 이제 막 스케줄 마치고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오늘 왠지 우리 팬들이 너무 보고 싶더라고. 하루가 오늘 우리 팬들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그냥 잠깐 라이브 하려고 들어왔어요. 이제 씻고 자야 되는데 자기 전에 잠깐 한 10분만 하려고요. 요즘 들어서 그냥 느끼는 건데 우리 팬들 너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팬들이랑 이렇게 수다도 떨고 대화하려고 들어왔어요. 제 노래 듣고 있었어요? 무슨 노래? 오늘은 화요일이었죠? 네, 오늘은 사랑의 콜센터 녹화라고 왔습니다. 오늘 사랑의 콜센터에서 제가 굉장히 고음의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아주 목이 아야 할 뻔했는데 그래도 잘 맞췄어요. 아, 잘 불렀어요. 희재님 노래 희재 듣고 있었어요. 그 언택트 팬미팅 할 때 제가 여러분한테 그 우리 팬분들이 예전부터 희재의 노래 너무 많이 듣고 싶다고 얘기하셨는데 언젠간 한번 불러드리고 싶었는데 그날 이제 기회가 돼서 부르게 됐어요. 너무 갑자기 한 거라서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네, 감기 조심할게요.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세요. 이게 조금 오후에는 날씨가 따뜻한 것 같다가도 갑자기 또 추워지고 그러더라고. 희재 노래 너무 듣고 싶었는데 소원 성취했어요. 도라지 배즙 꼭꼭 챙겨 마시기. 도라지 배즙. 아니, 나는 우리 팬들이 뭐 노래해주셔서 고마워요, 뭐 제 노래 듣고 너무 많이 감동받았어요, 울었어요 이런 말씀 해주시면 제가 더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런 뭔가 진심 어린 말 한마디에 너무 제가 큰 감동을 받아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여기에 그 언택트 우리 팬미팅 했었을 때 참여했었던 분들 계신가? 그날 우리 팬들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화면에 비친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빨리 보고 싶고 여러분하고 가까이서 얼굴 보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그런데 그래서 너무 보고 싶어서 그날 되게 끝나고도 많이 울었어요. 팬들 너무 그리워서. 근데 우리 희랑 진짜 너무 고마워요. 그때 생각하니까 또 울컥하려고 그러네. 아무튼 우리 팬들 너무 보고 싶다고요. 팬사인회는 안 해요? 보고 싶어요. 팬사인회? 저도 너무 하고 싶은데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할 수가 없어요. 빨리 단독 팬미팅 했으면 좋겠어요. 단독 팬미팅 하면 오실 거예요? 팬미팅 하면 저 보러 오실 건가요? 그래, 그래서 우리도 울었잖아요. 그 화면 속에 뭔가 저도 너무 감동받았지만 우리 희랑별이 항상 그 감동을 받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더 마음이 울컥해요. 단콘 존버 중. 단독 콘서트 하면 오실 거예요? 진짜 단독 콘서트 만약에 하면 뭐 어떤 모습 보고 싶어요? 뭐 아직 너무 이른 얘기긴 하지만 그냥 물어보는 거야. 뭐 어떤 이런 무대 보고 싶다 이런 거 있나? 아니면 사랑의 콜센터나 이런 데서 이런 무대 보고 싶어요 이런 거 있어요? 홍콩 콘서트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홍콩 계시는 거예요? 네이하오. 발라드 많이 듣고 싶어요. 팝송. 가만히 있어도 좋은데요. 섹시한 거. 엄청난 댄스. 무대뿐만 아니라 다른 모습들도 다 보고 싶어요. 무대 위에서 귤만 까먹어도 인정. 진솔한 오빠 모습이요. 춤 한번 엄청 제대로 완곡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니하오. 니하오. 니시 중국인마? 발라드 인정. 귀여운 거요. 섹시한 거요. 아이돌 커버 댄스. 아무거나 다 좋을 것 같아요. 희재님 신곡 언제 나와요? 신곡 궁금하시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신곡을 준비한다고 하면 어떤 장르를 우리 팬분들은 원하실까요? 되게 궁금하긴 했어요. 아, 우리 팬들은 어떤 나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실까? 이런 생각 했었거든요. 돌리도 2021년판 보고 싶어요. 기웅이 형. 기웅이 형, 안녕하세요. 아카시아 같은 상큼한 노래 부를 때가 유독 좋더라고요. 눈치 제로 제로, 오 제로 제로. 세미트롯 어울릴 것 같아요. 발라드와 세미트롯 두 곡 동시에요. 기웅이 형은 감성 트롯이요. 세미트롯도 좋아요.
뭐든 다. 뭐든 다. 제가 어떤 장르를 도전을 해도 여러분 좋아해 주실 건가요? 아카시아도 좋아요. 저의 팬분들은 아카시아 노래를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감사해요. 게스트로 홍현희님 강추. 유튜브는 언제 또 올라오나요? 유튜브 제가 저번 그 라방 했을 때 3월 안에 꼭 올리겠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잘 만들어서 올릴게요. 남자 버전 오라버니요? 기웅이 형 노래 많이 하시네. 트로트 많이 하시네요, 형. 곰세 마리 불러주세요. 곰세 마리? 아. 근데 저는 진짜 그때 이거 타자 이렇게 치다가 아이고 아이고 전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아니요 아니었어. 여러분, 근데 유튜브 제가 새로 올릴 건데, 올리려면, 그 전에 제가 지금 유튜브에 올려놨던 영상들이 있잖아요. 제 뭐, 브이로그는 빼고, 방송 관련된 영상들, 뭐, 사랑의 콜센터에서 불렀던 뭐, 노래 영상들 많이 보고 계시는데, 그 영상들을 조금, 이렇게, 내려야 해요. 그래서, 아마 새로 그 유튜브를 단장을 해서, 여러분들께 공개가 될 때는 어느 순간 그 영상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당황하지 마시고, 그래서 영상이 사라지면, 아,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려고 준비 중이구나, 라고 받아들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좋은 저의 일상적인 영상들도 많이 올리고, 할게요. 3월에는 꼭 도전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희재야, 볼 하트 한 번만 해줘. 볼 하트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하나? 아니, 이렇게 새벽, 저는 밤이 늦어서 많이들 주무실 줄 알았는데, 안 주무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네요. 영상 사라지면 저희 설렘 타임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영상이 사라지면, 새로운 영상이 곧 올라오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콘서트 연기돼서 속상해요. 저도 너무 속상해요. 아, 콘서트에서 좋은 무대를 보여드리려고 저희가 합주도 하고 안무도 맞추고 그동안 되게 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취소가 됐어요. 저희도 할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근데 여러분, 이거, 지금 여기 보니까 하트를 쏘신다는 분도 있는데, 이거는 왜 하트를 쏘는 거예요? 하트를 쏘면 뭐가 좋아요? 그뭐 브이라이브 했었을 때는 막 하트를 쏘면 그게 이제, 뭐 하트를 얼마 썼다, 이런 게 남잖아요? 근데, 얘도 지금 보니까 옆에 하트가 계속 올라오긴 하는데, 하트가 뭐가 좋은 거죠? 궁금해요. 아, 저를 위한 마음이에요? 응원하는 차원에서? 아, 그렇구나. 아, 손 아프실 것 같은데.
저는 못 누르나요? 저는 누르는 게 없나 봐요. 아, 그냥 희랑님들의 마음. 그렇구만. 근데 지금 주무셔야 되는데 안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내일 스케줄 있는데, 아, 그래서 원래는 내일 그냥 라이브를 한번 인스타 라이브를 한번 할까 이 생각을 했었어요. 내일도 들어올까요? 제가 자야 빨리 주무시는군요. 저도 빨리 잘게요. 같이 뽕숭아학당 보자. 내일. 맞아요. 내일 뽕숭아학당 하는 날이에요. 크리미는 잘 지내나요? 네, 우리 크리미 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 크리미 너무 식탐이 많아가지고. 큰일이에요. 오빠를 음계로 표현하면 레예요. 도를 지나치고 미치기 직전이니까. 아, 와우. 와우. 크림이 몇 살이에요? 크림이 3살이요. 플레이리스트 보고 왔어요. 플레이리스트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저는 이번 주에 공개된 그 월요일 날 공개된 그 카페 알바하는 거 저는 되게 재밌게 봤어요. 우리가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재밌게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식탐 많아 보여. 아, 저 식탐 진짜 많아요. 먹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항상 먹을 때 예를 들어서 하나의 도시락이 오면은 이거에 먹는 데 집중하지 않고 이걸 먹다가 다른 게 뭔가 오면 그것도 주세요 해서 뭐 그것도 같이 동시에 같이 먹어요. 오빠 식단 관리 어떻게 해요? 식단 관리는 촬영 전날은 그냥 제가 조금 6시 이후에는 안 먹고요. 근데 저희 그 헬스 트레이너 선생님이 저는 많이 먹어도 된다고 그래서 많이 먹고 있어요. 많이 먹어야 또 근육도 잘 붙는데요. 내일 뭐 먹을지 추천해 주세요. 삼겹살이요. 삼겹살 드세요. 왜냐? 제가 삼겹살 너무 먹고 싶어요, 지금. 삼겹살 구워서, 김치도 같이 구워서, 같이 드세요. 최고. 오, 33데이예요? 저 그거 모르고 그냥 삼겹살 드시라고 한 건데. 크, 파무침, 콩나물. 콩나물도 이렇게 그 같이 김치랑 같이 구워서 먹으면 그 아삭아삭하고 되게 맛있잖아요. 저 삼겹살 진짜 좋아해요. 김치 구워서 연기 나서 엄마한테 혼났다고요.
마늘이랑 버섯도요. 근데 저는 마늘은 잘 안 구워 먹고 그냥 생으로 먹어요. 생으로 먹어야 맛있고. 배고프다. 생으로 먹어야 맛있고. 저 수염 났어요? 아침에 면도를 하고 면도를 안 했더니. 제가 원래 예전에는 이렇게 수염이 좀 이렇게 두껍게 나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수염이 두껍게 나더라고요. 옛날에 형들 말이 맞았어. 전 삼겹살 진짜 좋아해요. 나이 들면 그리 되죠. 수염 제모도 있다던데, 강추. 자, 우리 지금 시간이 1시 23분인데, 딱 30분까지만 하고 저는 이제 씻고 자겠습니다. 내일도 스케줄이 있어요. 혹 저한테 궁금한 거 있으세요? TMI 질문 시간. 그 평소에 궁금했던 거 질문하시면 제가 대답할게요. 사콜에서 받은 한우는 맛있게 다 드셨나요? 냉동실에 한우가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다 못 먹고 있어요. 손 관리도 하시나요? 손 관리는 저는 따로 안 합니다. 핸드크림 많이 발라요. 핸드크림. 김 묻었어요. 잘 생김. 희랑별은 심장 아파요. 제 재롱 부리는 희재 오빠 때문에. 오빠 귀 뚫을 생각 있나요? 저 귀 뚫었었어요. 예전에 중학생 때? 중학생 때 엄마가 이제 데리고 가서 뚫어주셨어요. 오빠 노래하기 전에 목 관리 너무 궁금해요. 목 관리. 저는 일단은 쉬는 날 집에 혼자 있을 때는 저는 말을 거의 안 해요. 하루에 한마디도 안 하고 지낼 때도 있어요. 목을 아끼는 거는 그냥 말을 많이 안 하는 게 목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서. 질문이 되게 빨리 올라가네. 샴푸 뭐 써요? 샴푸 저는 그 선물 받은 게 있어가지고 그 러쉬 제품 쓰고 있어요. 쉬는 날 주로 뭐예요? 쉬는 날 저는 집에 있어요. 뭐 쉬는 날 운동도 가고 거의 집에 있어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나가서. 요즘 최애 행복은? 우리 팬분들이 남겨주신 글들이나, 뭐, 인스타에 이렇게 응원 글들 볼 때 되게 뿌듯하고 행복한 것 같아요. 하고픈 헤어가 뭔가요? 헤어? 저는 좀 조금 더 길어서 글쎄요. 약간 머리가 그래도 앞머리가 이 정도까지 와서 이렇게 옆으로 차분하게 내리고 다닐 수 있는 머리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살짝 파마를 해서 웨이브를 살짝 준 머리. 염색할 생각 없어요? 저 했어요. 이게 브라운 살짝 계열로 염색을 한 건데, 제일 감명 깊었던 글은요? 저는 팬분들이 해주신 말들이 되게 많이 기억에 남아요. 근데 그중에서 제가 뭔가 마음속에 새겼던 글 하나가, 김희재랑 희랑별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뭔가 줄로 연결되어 저 있는 것 같다라는 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되게, 되게 뭔가 울컥했던 게, 우리 팬분들이 이렇게 저랑, 비록 지금은 가까이서 만날 수 없고 자주 볼 수도 없지만, 제가 희랑을 생각하는 마음을 알아주고, 희랑이 나를 얼만큼 생각하고 그리워하는지 뭔가 알수 있는 글 같아서, 언제나 떨어져 있지만 뭔가 같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글이 되게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혹시 블루 레모네이드도 좋아하시나요? 네, 전 좋아합니다. 레모네이드 너무 좋아요. 최근에 꿨던 꿈 이야기해 주세요. 꿈? 기억이 안 나요. 최근에 꿨던 꿈. 크리미는 포메라니 아니에요. 데이지드 최애 사진 궁금해요. 데이지드 최애 사진. 저는 그 제일 첫 번째 그 레드 배경에 있었던 그 옆모습만 이렇게 나온 그 사진도 되게 좋고요. 그리고 그 옐로우 자켓 입고 찍었던 사진도 너무 좋고 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재밌게 작업했어요. 그 데이지드는 찍으면서 너무 즐겁고 좋았어요. 치킨은 어디 거 좋아하세요? 저 치킨 다 좋아해요. 치킨 너무 맛있어요. 진짜 치킨 진짜 좋아합니다. 오빠 여수 와서 놀아봤나요? 네, 여수 가봤어요. 여수를 제가 두번 가봤어요, 두 번. 희랑별들은 언제나 희재 편. 이런 말 들을 때 되게 저는 감동 받아요.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제가 뭘 하든, 뭐, 희재님 편이 될게요. 언제나 뒤에서 든든히 응원하고 있을게요. 라는 그런 말씀들 해주셨을 때, 되게, 나를 묵묵히 응원하고 계시는 팬들이 정말 많으시구나. 라는 느낌이 들면서,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해요. 의왕시 백운호수 놀러 오세요. 백운호수 많이 갔어요. 저 드라이브 하러 많이 갔습니다. 구미 가봤어요. 제가 희랑을 생각하는 마음은 언제나 진심입니다. 우리 희랑별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너무 보고 싶고 그립고 앞으로 희랑한테 좋은 일들만 선물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다 보니까 30분 넘었네. 30분까지 하기로 했으니까 내일 또 라방 하는 거예요? 언제? 내일 제가 스케줄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스케줄 하나 끝나고 두 번째 스케줄을 이동하는 차 안에서 시간 좀 걸릴 것 같아가지고 그때 라이브를 켜겠습니다. 여러분도 주무셔야 되니까 저 지금 얼마나 있을까요? 라방을 한 30분 했나? 시간이 되게 금방 갔다. 예전에 제가 첫 번째 라방 켰을 때 제가 한 10분 정도 했나? 근데 그때 되게 어색했거든요. 혼자 뭔가 카메라를 켜고 말을 하고 그런 게 너무 어색했는데 이제 조금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잖아요, 제가. 방송을 하고 이제 가수를 한 지. 그래서 조금은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30분 정도 했군요, 제가. 언젠간 밤에도 한번 이렇게 우리 팬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촬영 끝나고 왔는데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우리 팬들 그립기도 하고 영상을 켜봤어요. 오빠 안녕하세요. 저는 홍콩 팬이에요. 홍콩 팬이시래요. 오빠 위해서 한국어를 배웠어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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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하다. 근데 제가 중국어는 조금 할수 있는데 홍콩어는 또 광동어라 그래서 다른 말이라 가지고 잘 모르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 고마워요. 이 시간까지 우리 내일 또 만나요. 약속을 했으니까 내일 들어와야죠. 희랑별 항상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굿밤. 희랑이에요. 안녕. 아, 내일 아니고 오늘이구나. 맞아요. 오늘 한다고요. 안녕. 잘 자요. 내 꿈꿔. 안녕.